조그만 주택가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여기 연극 공연장이라도 있는 걸까요? 상가 건물 2층에 마련된 공연장. 그런데 뭔가 좀 다르죠? 관객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을 위해 온라인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관객들은 멀리 있지만 감동은 더 가까이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목걸이가 언제나 오라요라는 작품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던 제작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로 참여한 팀원들도 많이 보이네요. 바로 온라인 공연을 위해 함께 모인 영상팀입니다. 연출을 맡은 오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벌어집니다. 관객이 없다는 것, 리액션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어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에요. 현재 사실은 찍으면서는 그냥 괜찮겠다 싶었는데 와서 찍어서 놓고 나니까 사실 좀 뭔가 아쉬운데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저희 집 애들도 되게 재밌게 공연장에서 보던 건데 집에서 틀어놓으니까 보다가 애들이 뒤굴뒤굴 하듯이 도망가더라고. 다 모니터 앞에 불러 앉아있지 않고 애들이 한참 재밌게 보다가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애들이 딴 거 하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한계가 좀 있구나 이런 것도 항상 하고 있어요. 공연 영상 작업에 대해서 공연을 좀 몇 번 나눴던 감독님들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다른 시선으로 봐주시는 감독님을 좀 모시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 안에서 좀 현재의 시간이나 상황 안에 잘할 수 있을까를 좀 영상으로 따지면 클로즈업을 하나를 잡아도 영화 스크린을 생각하고 잡는 클로즈업하고 방송 클로즈업은 좀 달라요. 화면이 진짜 다르니까 사이즈 자체가 하나는 좀 스펙하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샷을 잡아도 모바일로 풀샷 보면 못 봐요. 그래서 사이즈 구성도 다 다르고 하는데 연극을 하셨던 분들이 영상을 생각하면 그걸 하나의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상의 매체도 다르고 보는 그 오디언스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연극을 찍어놓은 게 눈높이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 못 보는 거지. 관객들을 고조한 어떤 그 공연의 장면들, 구성들이 빠지고 나니까 공연이 생동감이 사라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대 위의 개그 같은 경우도 관객이 뭔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던 어떤 연기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상태로 가니까 그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뭔가 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매체에 맞춰서 연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어떻게 찍을 건지에 따라 카메라 사이즈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잖아요. 사실 그걸 저희가 알아야 연습진이 훨씬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움직이는 한쪽에 크로마키가 진짜 있고 한쪽에 정서적인 게 있고 한쪽에 미니어처가 있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섞어서 하나의 공연도 좀 볼거리가 있고 재밌고 우리가 원하는 서사는 전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긴 한 그냥 영상으로 찍으면 카메라 ABCD 와서 찍어. 동물의 왕국이야. 자, 인간의 왕국이야. 찍어. 그래서 찍을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 놓고 사람 클로즈 따고 뭐 짐 집 하나 띄우고 끝.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습 전부터 많은 얘기가 오갑니다. 온라인 공연을 좀 이번 온라인 공연의 목표는 1시간 20분인 공연을 40분 정도의 온라인 공연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공연장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저는 관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사실 관객이 없는 게 아니라 무대의 개념이 바뀌어야 플랫폼이 바뀌어야 사실은 희곡은 그대로 있고 배우도 있고 관객이 있고 그 사이에 무대를 어떻게 카메라와 그런 다른 어떤 실적인 요소들로 여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실제 이 스타일을 연결해 주는 거고 그게 어쨌든 온라인 연극이라는 개념 안에서 제가 찾고 있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지루해서 연극은 영상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 라는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점호라고 한다면 영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마키가 들어오든 아니면 미니어처가 들어오든 기존에 무대에서 일어나지 않은 시도를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새롭게 시도한다까지는 알겠어. 근데 제작 전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로 그냥 공연을 이거 오픈해서 본다고 하면 영상으로 영화처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나.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건 연극이야! 연극처럼 봤는데 이거를 어떤 전략을 짜서라도 관객들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를 일단 낮춰놓고 보면서 재밌게 보게 하는 데는 뭔가 작전을 짜든 이 매체적으로는 그거에 사람들이 근데 웹드라마에서 드라마 같은 기대를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미장센 같은 걸 기대하지 않아. 영화 같은 이야기를 재밌게 보고 따라가면서 짧게 하나하나 보는 호흡들로 가니까 그게 또 이해가 되면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서 그동안 무대에는 없었던 카메라 이제 관객의 눈을 대신해 공연의 감동을 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일반 뭐 영화나 드라마 영상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조명이에요. 극장 조명은 다 위에서 아래로 치거나 사이드 조명 같고요. 메이크업도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트나 소품의 작화도 틀려져야 돼요. 재질도 틀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미술감독으로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중계 방송하듯이 카메라 몇 건인데 해서 스위치로 해서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하자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고 콘티가 있어. 기본적으로 콘티는 있어. 그래야 편집하는 사람, 카메라맨 연출, 배우, 뭘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카메라가 들어온지 어떻게 하냐고. 카메라 불 들어왔으니까 저기 봐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 약속이 있어야지. 그냥 중계방송,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약속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이전 거를, 이전 창경궁 공연을 하면서 뭐가 그런 구성들이 되면서 나서는 콘티까지 알겠어. 근데 우리 그러면 이거를 테이크를 나누고 앵글까지는 그럼 컨티로 앵글을 잡고 어쨌든 컨셉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테이크를 나눠 갈 것이냐 그냥 쭉 갈 것이냐 사실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계속 제가 이 공연성이라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는 역성? 뭐 현장성? 뭐 이런 고민 안에서는 테이크를 나눠 가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들이 계속 제 고집일 수 있어요. 컨티를 나누자는 거는 편집을 위해서 커트 끊어서 가자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만약 스위처를 써서 저희 스트리밍을 할 수 있으면 받아주는 거. 이때쯤 카메라가 들어와서 날 이렇게 찍을 거야. 배우는 알아야지.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데 불 들어오는 걸 모르는 채로 그냥 우리는 하던 공연들을 하니까 이쪽 이러니까 배우가 이렇게 다 해서 공연하다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네, 마킹 해줘서 너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너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런 거 약속만 하고 전체 안무할 땐 뭐 해야 된다 뭐 할 때 뭐 이런 거 약속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쉬고 그냥 한번 쭉 저희 연습을 조금 음악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지만 고민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동료이지만 연출자, 영상감독, 배우의 입장에서 각자의 고민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죠. 뭐 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니 조금씩 조율해 나가야겠죠? 일을 하면 할수록 아 이거 예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살짝 들었고 뭐 하시는 말씀들 들으면서 뭐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던 거여서 지금 사실은 근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나 상황 안에서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을지가 사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삑삑삑삑삑 날아다니는 지금 상황 같아요. 원래 하던 거 하면은 쉬운데 막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공연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영상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로 보게 될 것이고 핸드폰으로 보게 될 것이고 과연 이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요. 재미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오랜 시간 만들어서 한 5, 6년 동안 했던 공연을 바꾼다는 게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감동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뭐 하시는 얘기들을 잘 들어서 잘 이 공연 할 때 잘 써먹어야지 할 수 있는 만큼이지만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공연을 영상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새로운 장르거든요. 무대는 실제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소도구도 없고 현실적인 공간은 더더욱이 아니고 또 보는 사람들은 영상 언어인 리얼감에 현실감에 눈높이가 있는데 공연을 영상으로 담으면 못 견디는 거죠. 하나도 집중도 안 되고 현실감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물론 극장에 오시면서부터 관객이랑 마주하고 관객과 친해지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그림으로만 그 영상으로만 만나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무대의 화법이랑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저희가 또 경험해 보지 못한 길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길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뭔가 안 가본 길이지만 이게 공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영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좀 있겠구나, 새로운 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밌었어요. 일단 연습을 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달러 끝! 수없이 반복한 연습이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스태프들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집중하는데요.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무대입니다. 여기까지 요 부분은 사실은 학생 영상 눈높이가 높아진 관객들을 위해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크린 앞에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고 뒤쪽에서 프로젝션 투영해서 그 공간에 맞는 소도구만 간단히 놔도 뒤에 그 프로젝션의 분위기와 맞아져서 서로 영상으로 찍어도 다양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미술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자를 찍을 땐 약간의 무대 조명 이외에 인물 조명이 조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리어로 쓰면 될 텐데 리어가 쓸만한 깊이나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규모가 크진 않을 것 같고 이 공간에 뒤에다 이미지를 컷으로 넣느냐 아니면 뭔가 좀 동영상으로 넣어서 뒷공간에 대한 것들이 드느냐고 이런 생각 하나 드는 거랑 그게 톤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시연을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리어 프로젝터를 이용한 방법이 하나가 될 거고 두 번째가 하프 미러 촬영이에요. 그래서 하프 미러는 뭐냐면 이게 이제 거울이다 유리다 생각을 하면 유리이기 때문에 45도로 놔도 제가 투영해서 앞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유리이기 때문에 이쪽도 반사를 해요. 이 스크린의 광량보다 제가 조금만 높으면 스크린 이 장면 속에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누가? 제가. CG가 나온 이후로는 사라진 기법인데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것들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무대 공간을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합니다. 예전 영화에서 사용했던 방법들 꽤 쓸만해 보이는데요. 여기 오피디님이 가지고 옛날 촬영 기법 같은 거 보면 이제 택시가 차창에 풍경 지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 계속 하면서 배경만 계속 넘어가면서 제자리 걸으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기계적인 그 전문가들이 만드는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택시 잡는 장면 같은 경우 목걸이에서 뭐 이런 것도 뭐 조명이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다가 뭐 택시행 이러면서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목걸이 잊어먹었네 이런 것들을 택시 안 장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판에 뭐 창문 구멍 두 개 뚫어놓고 이렇게 배경 계속 지나가는데 여보 나 지금 두고 왔나 봐 뭐 이런 장면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혼자 상상은 했었어요. 네.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대를 영상으로 옮기는 것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영상으로 옮기는 방법도 녹화를 통해 영상 한 편을 완성하는 것과
온라인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영상 제작이지만 제작 방식이 많이 다른데요. 이런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크로마키는 이제 녹화나 우리가 나중에 편집할 때 이제 씌워서 그것도 이제 좀 만져야 되는 후반 작업 있을 때의 얘기였던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스트리밍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트가 뒤쪽에 괜찮게 이쁘게 뭐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그 안에서 재밌게 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하면 크로마키까지 굳이 안 가도 되니까 재밌는 자막들 우리 한국 그 오락방송이나 연예방송들 자막이 한몫하잖아요. 외국 방송하면 틀려. 재밌는 자막들을 계속 넣어주고 이런 게 더 편집이나 이런 것들의 묘미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인물 노래 부르는 거에 영상만 나와도 되잖아요. 이제 영상 톤만 바꿔서. 그럼 여기에다 자막 처리할 것도 있을 테고 이 영상을 재밌게 만드는 것도 있을 테고. 이 앞에서 뭔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운더리를 크게 썼던 걸 아예 좁힌다는 거죠.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서 니네 그 안에서 연기해. 영역을 그냥 아예 나눠주고 그럼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기 디자인이나 동선을 아예 카메라 고정 카메라에 맞추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연기해 우리가 알아서 찍을 게 아니라 네. 카메라에 맞춰서 그러면 사실 저희도 계산하기 훨씬 쉬워요. 어떻게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줄 거야? 그럼 내 연기가 어느 정도 디자인이 돼? 이렇게 계산하기 훨씬 쉬운 건 있어요. 실시간으로 가면. 무대 장치와 카메라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연의 기본은 바로 연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무대 연기에 익숙한 배우들에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연기는 낯설고 힘든 일이겠죠. 카메라 앞에서는 이게 너무 티나, 연습을 안 하면 안 한 티가 너무 나. 아니면 진짜 컨트롤 다 짜놓고는 어제 생각으로 사실은 이때 카메라가 나 그런 의도구나. 이걸 진짜 꼭 계산해서 아예 그런 작전을 짜서 자기 연기를 디자인하지 않으니까는. 저희가 카메라 사이즈를 알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공간을 쓸 수 있는지 연기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대를 써도 소극장을 쓰느냐 대극장을 쓰느냐 강당을 쓰느냐 어디 로비에서 하느냐 또 작은 살롱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연기 사이즈를 다르게 잡는 것처럼 여기 그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할 때도 사실 카메라 사이즈가 배우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잘못하면 프레임 아웃되니까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한테는 먼저 좀 계획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실시간으로 가더라도 그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어서 공간을 지정하거나 뭔가를 하는 액팅을 하는 공간은 그걸로 들어가서 연기를 하고 다시 나올 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예 작전을 짜서 카메라가 대신 그쪽으로 들어갈 때만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서 그 컷들 들어갈 때만 크로마키 거기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소스들은 온라인 공연을 기획하고 처음 만난 오늘 연극의 3요소인 배우, 무대, 관객이 모두 새로운 형식으로 만나는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그 첫 시도에 대한 느낌은 어땠을까요? 제 분야에서 미술 감독이나 아니면 무대 디자이너로서의 차이라고 한다면 미술 세트나 소품이나 의상 이런 것들이 영상의 언어하고 공연의 언어가 완전히 틀려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카메라에다가 담으면 영상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태프로 같이 참여해서 작품을 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 구분점을 명확히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트를 만들어서 작화를 한다든지 기법상으로도 완전히 틀리고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공연 메이크업하고 영상 메이크업하고도 완전히 틀리고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구분을 양쪽 분야를 다 왔다 갔다 제가 운 좋게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저희 어쨌든 무대 공연이 온라인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관객과의 소통인 듯 합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좁혀서 함께 같은 공연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거리감을 줄이지 않으면
저희가 만드는 공연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래서 관객이 없는 게 아니라 관객이 분명히 저 건너편에 모니터 저 카메라 밖에 있는데 그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고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할수록 문제점들만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으니 하나하나 해결해갈 목표들이 생긴 거겠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